마켓 무버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 코리아가 곧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근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시리즈 흑백 요리사가 세계적으로 흥행을 크게 하면서 이 더본 코리아의 IPO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본 코리아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하고 있고요. 11월 6일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가 3만 4천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희망 범위 상단이 2만 8천 원이어서 갑분이 넘어서면서 확정이 됐고요. 수요 예측 당시에 기관이 2,200여 개 넘는 기관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34.67대 1의 높은 경쟁률도 기록했습니다. 또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1994년에 창업이 돼서 올해로 30년을 맞은 기업이고요. 백다방과 새마을식당, 홍콩 반점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고 총 25개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2,900여 개 매장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모가를 산정할 때 기존의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제조, 식품 전문 기업들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다라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을 다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교 기업들로 CJ시푸드 대상, 풀무원, 신세계푸드가 또 함께 적용이 되면서 평균 PBR로 15.78배가 선정이 됐는데 다소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가장 유사한 기업으로 교촌 F&B 꼽히고 있는데 비교 대상 기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교촌 F&B의 PR이 12.7배라는 거 감안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사이드 여력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리스크 요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먼저 백다방과 같은 특정 브랜드 의존도가 좀 큰 상황이다라는 점이 또 약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맹 브랜드 중에 연돈 돌카츠라는 가맹 점주들과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고요. 또 오너가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오너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너의 상장성 그리고 흑백 요리사 등의 흥행 이슈로 인해서 밈주식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도 IPO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의 골든램지를 또 백종원에 비유하면서 IPO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요식업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켓무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오늘 7%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고요. 장중한 때는 11만 9,4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이제 저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뭐 그중에서 지난주에는 LNF를 좀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전구체를 만들죠. 우리가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양극재 전구체 플러스 리튬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바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의 소비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전구체도 마찬가지. 전구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지금 중국 쪽에서 거의 수입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이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해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소비가 좀 더 확대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이제 8% 막 7% 뭐 이렇게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있어서 에코프로 머티가 상당히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뭐 작년에 나온 정책이긴 합니다만 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광물 쪽이라든가 소재 쪽이라든가 그리고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에서 금융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그 부분들이 약 30조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뭐 그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는 동안이죠.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워낙 지금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다들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정부의 지원 자금까지도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상기해 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전구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 특히나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셀을 만드는 업체들 보면 뭐 LG 에너솔루션도 있고 뭐 SK온도 있고 지금 삼성 SDI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잘 움직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워낙 지금 내재화를 해 나가는 구간에 좀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의 다이렉터로 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영업망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가 그래도 기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터닝 포인트가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를 둘 다 좋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좋고 에코프로 BM도 좋지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좀 더 그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추세 전환을 하면서 단계가 강력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수급이라든가 움직임들 보면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에코프로머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소유에게 해서 발동이 좀 걸렸다. 주가가 상승 추세로 좀 변화되고 뭔가 퍼포먼스가 좀 나오려고 한다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감하게 좀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머티입니다. 2차전지 안에서도. 뭐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보면 항상 좀 2차전지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또 많이 했었어요. 에코프로머티가 강하게 움직이고 그 밑단으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뭐 음극재가 되었던 양극재가 되었던 그리고 셀이 되었던 여러 업체들이 좀 장비도 마찬가지고 다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에코프로머티 대장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머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물론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슈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더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에코프로머티가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나라 M&D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기업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핫하다 보니까 뭐 2차전지 이슈도 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관련 이슈도 좀 붙어 있는 이 나라 M&D라는 종목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나라 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전자의 이 생산기술센터 금연공장이 떨어져 나오면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추진 중인 이 전장 사업과 그리고 이제 LG에서 추진 중인 이제 배터리 사업 여기에 전부 다 이제 호재성으로 이제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일단 뭐 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이제 LG 쪽에 이런 이제 금연 기술을 기반한 다양한 이제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자회사 나라엠텍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배터리 팩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출 금형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배터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구동 모터 금형을 또 이 회사에서 모터 금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에 관련해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자동차 부품 등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이제 LG전자에서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 이 전장 부품 사업이다 보니까 이 나라 M&D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성장력을 같이 동반으로 구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좋게 나왔는데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에는 다소 조금 전년보다 좀 부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좀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붙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80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00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져가 보시고 5,300원 이상 단기적인 시세 상승력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900원대 이하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3% 이상의 상승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수급이 정말 괜찮은데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또 매수가 강력하게 나왔고요. 박수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산이너빌리티를 제가 좀 많이 가지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게 되면. 또 다시 한 번 제가 두산이너빌리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뭐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움직임이 좋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가 상승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수익을 거두기에는 정말 괜찮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되어서 또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뭐 두산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얘기가 좀 나왔죠. 올해 연말까지 지금 현재 원전 2기 그리고 SMR 4기를 관련된 이제 정책을 곧 발표할 거라고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표 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계속해서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또한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뭐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 뭐 한전 KPS도 있고 한전 기술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두산이너빌리티가 그래도 실질적인 수혜주고 그에 대한 실적과 숫자가 찍히는 회사다라고 좀 봐야 돼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케이파워도 마찬가지고 여러 이제 원전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다 두산이너빌리티의 제품들을 많이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현대건설을 또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원전이 생명을 요즘에는 그렇죠. 원전이 뭐 수명이 다 되었다 해서 이 부분을 뭐 다시 새로운 원전을 또 묻고 새로운 원전을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계속해서 연장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부품들 많이 교체해야 되고 안에 내부적인 내구성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산이너빌리티와 같은 회사들의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두산이너빌리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일단 2시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순매수가 지금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지금 물량이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다 기관 쪽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투신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급 쪽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수라든가 전체적인 뭐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 매크로 흐름들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미 대선을 많이 좀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해리스가 되든 공화당의 트럼프가 되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책의 대외적인 정책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미국 안에서의 어느 정책적인 변화는 줄 수는 있어도 대외적인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약의 좀 뭐 그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지만 큰 축에서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할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수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미 대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과 앞으로의 실적 흐름들 그리고 해외 쪽의 수주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챙겨 보신다면 지금보다도 저는 주가가 최소한은 뭐 적게는 30% 많게는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저는 뭐 50%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두산이너빌리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은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다 싶으면 그때 한번 좀 매수해보는 기회로 삼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산이너빌리티 만나보고 왔습니다. 대선 관련 그 멘트는 약간 위험한 것 같긴 했습니다만 좀 이걸 정제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해석 들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약간의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결국에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은 무엇일까고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틀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이에요. 오늘 장중에는 8,4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상승 폭을 좀 내어줬어요. 네. 오늘 좀 부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가더라고요. 일단 뭐 김재서 의원이 이제 STO 제도와 법
법안을 이제 대표적으로 발의했다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서 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 부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살짝 좀 밀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일단 뭐 8,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으니까 8,000원 기준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고요. 일단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월렛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체인 사업과 그리고 NFT 대체 불가 토큰 그리고 STO 이 증권형 토큰 이런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최근에 이 VMIC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유진투자증권과 한국금융 STO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관련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부산 디지털 거래소 그리고 파이브 노드 토큰 증권 발행 관련 사업의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도 최근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잘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기업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여러분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